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DLS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오버드라이브네요. 네. 랭리스 드라이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어글리한 디자인을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닥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뭐 따로따로 놓고 보면 프린트도 그렇고 케이스 모양도 그렇고 노브도 그렇고 평범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놨더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만 듯한. 그러니까 이 지금 화이트 색상에 이런 프린팅이 이렇게 못생기기 좀 어려운데 그쵸? 되게 이뻐 보일 텐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DLS 이펙시라는 로고 자체가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운데 이 음표랑 저는 거기에 거기에 플러스로 네. 노브 선택이 굉장히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예쁜 노브들 그러게요. 예쁜 케이스도 많은데 뭔가 네. 이유가 네 있겠죠.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이너가 따로 없다면 사장님 잘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랭리스 드라이버는 깨끗한 믹스 게인 컨트롤을 사용하여 완벽한 튜브 사운드 또는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만들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어택 스위치를 사용하여 엣지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다이나믹 베이스와 트래블 컨트롤로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며 부스트 채널을 사용하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에 솔리드 스테이트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으며 넓고 역동적인 저음과 고음이 특징인 페달입니다. 이 DLS 이펙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범함에서 우러나는 높은 완성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드라이브 페달도 익숙하지만 뭔가 상투적이지 않고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줄지 네. 기대를 하면서 컨트롤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스트 채널과 노멀 채널을 조절할 수 있게 노브들이 달려 있습니다. 부스트 볼륨, 부스트 채널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부스트 게인, 부스트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노멀 볼륨, 노멀 채널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노멀 게인, 노멀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이쪽에 어택 토글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위치하면 높은 어택감과 더 밝은 사운드를 왼쪽으로 위치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부스트 믹스 노브가 있습니다. 부스트 채널의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를 하고요. 이쪽에 노멀 믹스 노브가 있는데 노멀 채널에서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두 채널을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하네요. 노멀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이브 채널에서 드라이브 량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블렌드 노브를 채용을 했고요. 역시나 부스트 채널에서도 게인량을 따로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게인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또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네. 점이 굉장히 디테일한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노멀 채널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드라이 시그널이랑 같이 나오고 있죠? 네, 네. 한번 요거를 줄여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DLS 이펙트의 페달들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 같다. 대부분 그러네요. 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정말 부담 없이 네. 양질의 사운드를 쉽게 손쉽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네. 드라이브도 뭔가 이 뒤통수를 빡 때리는 듯한 느낌은 없는데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개인량을 한번 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믹스를 한번 다 줘봤거든요. 네. 자, 드라이브 소리만 듣고 싶어서 네.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 상태에서 어택 스위치를 이쪽으로 네, 네. 바꿀게요. 굉장히 팻해지네요. 약간 랜 느낌도 나네요. 그쵸? 다음은 부스트랑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개인 상태에서 부스트를 저희가 부스트 게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만져볼게요. 이 부스트 믹스도 드라이 시그널 좀 줘보고 노멀 채널에서도 드라이 시그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도가 그 뭐 하이게인까지 커버된 뭐 지금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크런치와 어디 그 그쵸. 어중간한 거기에 위치하면서 그 튜브 스크리머적인 색깔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빠스라지는 소리는 렛에서 가지고 있는 또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드라이 시그널이랑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섞어서 써가지고 그 이제 기타 본연의 그런 펀칭감 있는 소리랑 그 찌그러지는 이 바삭한 소리를 좀 섞어서 네. 좀 요런 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모던한 톤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노브 구성도 그렇고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앰프가 자꾸 연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채널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부스트를 독립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데 있긴 있는데 이 앰프에서도 보면은 채널을 변경했을 때 옆에 노브가 많이 달려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노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조작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운드를 맞춰가면서 앰프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사운드 역시나 이 앰프 사운드를 많이 연상시킨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사운드 저희가 이 EQ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 몇 가지만 들어보고 얘기를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모든 게인을 풀로 진짜 앰프 옛날 거 그죠? 크랭크업 된 소리네요.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자꾸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익숙해요. 그리고 뭐지? 뭐 이렇게 충격적인 느낌은 아닌데 자꾸 손이 가는 스타일의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랭리스 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릴게요. 디자인이랑 비슷하다. 아 그런가요? 네. 느낌이.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소리 때문에 쓰기에는 이것만큼도 좋은 페달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나게 확 선방을 쳤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근데 확실한 건 이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기조는 확실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디자인 얘기가 나오는데 디자이너 급구라고 한 줄평 드릴게요. 굉장히 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외로 평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신만의 톤을 메이킹할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다른 페달들과 물렸을 때 더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디자인만 바뀐다면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고 디자인을 잘린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8.5, 8.0! 네. 네. 약간 요즘 드라이버 치고는 낮게 점수를 받아갑니다. 워낙 좋은 드라이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얘를 메인 드라이버라기보다는 뭔가 톤을 완성시킬 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발군의 위력을 발휘할 그렇습니다. 것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DLS 이펙트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들이 나타나지만 언젠가 또 DLS의 이펙트들을 다시 만나길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버드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